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굽은 등과 라운드 숄더에 효과적인 초간단 5분 운동을 준비했어요. 굽은 등만 펴져도 등에 불필요하게 붙은 군살들이 사라지고 목과 어깨 통증, 두통과 팔저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셨나요? 총 5 동작, 5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짧아진 가슴 근육을 늘리고 약해진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러 가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엄지손을 세워 주먹을 쥐고 그대로 팔을 올리며 V자 만들게요. 시선도 함께 올리며 천장을 바라봐주세요. 짧아진 가슴 근육을 시원하게 이완해주세요. 팔 올릴 때 호흡 내쉬고 팔 내리며 마실게요. 무릎 꿇고 V자로 만들어 앉아 왼손은 귀 뒤, 오른손은 땅을 짚고 왼팔꿈치를 열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열고 호흡 마시며 팔꿈치 닫아주세요. 굽은 어깨를 활짝 연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볼게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무릎 꿇고 V자로 만들어 앉아 오른손 귀 뒤, 왼손은 땅을 짚고 오른 팔꿈치를 열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 열고 호흡 마시며 팔꿈치 닫아볼게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팔을 멀리 뻗으며 상체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팔을 접어 뒤로 보내며 천장 바라볼게요. 팔을 열 때 엄지손가락을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앞으로 뻗고 팔 접으며 마시고 손 뒤로 밀며 내쉬어볼게요. 이마를 바닥에 닿고 엎드린 상태에서 엄지손이 위로 올라가도록 팔을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 들어주세요. 약해진 등을 강화하는 동작이에요. 등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